해보겠습니다. 금투세 폐지 논쟁이 엄청나게 뜨거운 정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두 분 의견 어떠세요? 이번에는 김용남 의원님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아주 강력한 폐지론자죠. 네. 시기상조다. 그러니까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것도 맞지만 우리나라 지금 자본시장의 여건상으로는 그 주식거래 차액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거는 시기상조다. 그래서 뭐 폐지 아니면 적어도 2, 3년은 일단 유예하고 그동안 그 주식 투자자나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세금을 매기는 거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투세를 폐지할 거냐 유예할 거냐 계속할 거냐 네. 이 프레임 자체가 잘못 설정됐다고 봅니다. 아. 자, 누구라도 세금을 깎아주는 건 다 좋아합니다. 금투세 없는 하자고 했던 걸 이제 유예하거나 없애자 좋죠. 네. 법인세 낮춰주자 좋습니다. 상속세 낮추자 좋습니다. 종부세 낮추자는 다 좋습니다. 네. 그러나 세금 문제를 한 세목을 가지고 이걸 올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대전환 시대에서 네. 우리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은 얼마일까가 나오는 거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그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각각의 세목을 가지고 깎아준다 다 좋아할 수밖에 없지만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엊그제 한동훈 그 대표. 위원장도 대표도 그런 어젠가 했을 겁니다. 전기세 지원해 주겠다. 네, 네, 전기료를 네. 바우처. 깎아줬다. 네. 아, 처음에는 인하가 네. 아니고 인하는 전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가격을 자꾸 인하하면 더 많이 쓰기 때문에 네. 가격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 전기세 바우처 형태를 지원해 주겠다. 그다음 영세 계층도 있겠지만 농민도 있을 것이고 여러 있습니다. 네. 그럼 그 비용을 지원하려면 재정이 필요한데 이 재정을 우리가 어떻게 부담할 거냐 어디서 부담할 거냐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될 문제지 네. 한 세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금투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혀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될지 우리나라가 에너지 대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필요하고 네.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이 있었고 기업이 해야 될 역할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한 논의가 없는 채 각각 하나를 따로 떼가지고 네. 낮추자 했을 땐 그건 예.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한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 한 세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그리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 그러니까 전체 다 펼쳐놓고 누가 지금은 네. 오히려 필요한 거는 우리나라 전반의 세제가 과연 적합하게 설계되어 있느냐. 그거에 대한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난 그 국회 때 네. 예결이 있으면서 예. 요청을 했었습니다. 부총리 추경호 당시 부총리한테. 네. 지금 해야 될 일은 그게 아닌 것 같다. 음흠. KDI든 민간이 합동으로 해서 우리나라 조세 구조가 과연 적합할 건지 지속 가능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여야 공통이 한번 프로젝트를 해보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네. 논의를 해야지 어떤 한 세목을 가지고 간다면 이건 정치적 공방밖에 안 되고 앞으로 논의가 전진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서 여야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하나씩 데이터를 놓고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이게 바로 정치의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금투세를 폐지 안 해서 금투세 때문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불안하고 주가가 폭락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대목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금투세 그건? 아직 시행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예. 아니, 내년 그건 사실관계와 안 맞는 게 물론 네. 금투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돼 있던 거는 오래 전 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다시 유예하자, 뭐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최근에는 민주당의 거의 99.99%로 다시 당대표에 취임할 것으로 보이는 이재명 대표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유연한 입장을 밝혔단 말이에요, 최근에. 그러니까 거대 야당의 당대표
대표 유력자와 또 여당은 폐지론인데 그 양쪽의 의견이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매기로 확정이 됐다고 하면 폭락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최근의 정치 상황은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민주당 내에서 그대로 시행하자는 반론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폭락을 부를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당대표가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금투세 때문에 그게 시행될까 봐 최근에 증시가 폭락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사실을 호도하는 주장 같아요. 굉장히 문제가 네. 있는 주장이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용산이나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해 토론하자 네. 이것 자체가 정치적 공방입니다. 사실 보면 금투세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다. 네. 우리나라 사업개미들 미국에 투자해서 네. 자본 차익이 발생하면 250만 원이 초과되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지금 현재 내고 있는데 네. 그 세금 내는 것 때문에 미국 증시가 폭락했다. 이런 이야기 똑같은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논리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이런 정치 공방의 문제를 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죠.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낼 거고 그거는 기재위에서 토론하는 거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칠 겁니다. 사실은 확정되기 전에 다양한 의견과 반대 의견을 같이 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게 국회의 논의 과정인데 그 논의 과정 중에 하나를 딱 떼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이 금투세 이야기를 정치적 공방거리로 만들어버린 결과가 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돼요. 한동훈 대표나 네. 그 여당 쪽에서. 왜냐하면 거의 유일하게 여론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슈거든요. 집권 세력이 딴 건 다 밀려요. 뭐 최상병 특검법 택도 없게 깨지지 네. 일방적으로 그건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네. 뭐 모든 이슈에서 여당이 유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 있는 게 금투세 폐지예요. 이거는 여론에서 유리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꾸 이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근데, 하면 네. 이제 지지율 오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지율이라보다도 네. 사실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세금을 줄여주거나 없애는 거에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데 네. 집권자당으로서 집권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를 딱 떼가지고 전체적인 균형을 보지 않은 채 하나만 주장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무책임한 정치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토론은 필요하지만 이런 한 문제로 대표가 나서서 이야기한다는 것도 참 그러니까요. 우스운 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재명 대표 안 되면 박찬대라도 나와라 뭐 이런 식의 거의 무슨 아니 그건 뭐 나와서 이야기를 하면 중학생들 무슨 현피 뜨듯이 아니 어떻게든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한동훈 그러니까요. 대표는 네. 이걸 가지고 좀 밀어가고 싶다. 사실 우리나라 국가적 과제가 보면 네. 저출생도 우리 대통령께서 가장 중요하고 미래 과제죠. 뭐 지난 국회 때 문제가 됐던 연금 개혁도 그렇고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지고 과연 뭐 원전이 얼마 필요할 건지 네. 재생 에너지 얼마 필요할 건지 아리백을 어떻게 달성할 건지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돈이 얼마가 필요할 건지 그리고 반도체 특별법을 한다고 하는데 반도체를 하기 위해서는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건지 송배 장면을 어떻게 할 건지 용수를 어떻게 할 건지 너무나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젠다는 다 피하고. 네. 이렇게 딱 그 하나씩만 포인트로 잡아간 당직들만 무책임하다. 예. 근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기세만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그게 40도 막 올라가 여주에서 40도 올라가고 이럴 때 폭염 대책으로 내놓은 거거든요. 폭염 대책 일환으로 이제 전기세 인하 나나 얘기했다가 막 공방이 되니까 이제 에너지 바우처로 바꿔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또 기업 밸류업을 해야 된다면서 상속세 인하 얘기를 했었어요. 과거에. 그러니까 상속세 보십니까? 인하 이슈는 깎아주면 기업 밸류가 네. 업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네. 작년 연말부터 민생토론회를 무지하게 여러 번 했죠. 그랬죠. 스물 몇 번 네. 했던 것 같아요. 지역마다 돌면서. 네. 거기서 아주 유명한 유튜버가 경제 관련 유튜버가 이 밸류업 문제를 질문을 던져요. 한국
그 소위 네. 한국 주식이 매우 싼데 이걸 해결할 방안에 대해서 뭐 생각을 묻는 질문을 던지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를 깎아줘야 된다. 예. 그러면 주가 오른다. 예. 이런 기적의 논리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적의 논리.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높은 건 맞죠. 뭐 이제 일본하고 우리가 제일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는데 네. 높은 상속세율 때문에 기업의 지배주주들이 주가를 억누른다. 아, 주가 올라가는 거 안 좋아한다. 그것도 뭐 맞아요. 근데 상속세를 반으로 깎아주면 주가를 두 배로 그 사람들이 끌어올리느냐? 그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우리 회사 주식이 뭐 어느 정도 돼서 지금 상속세율로 따지면 내가 상속세를 1조 원쯤 내야 되는데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상속세율을 30%로 반으로 깎아줘서 내가 5천억만 상속세를 내면 되게 됐으니 우리 회사 주가를 다시 두 배로 올려서 내가 상속세 1조를 내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회장님이 누가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네. 상속세 때문에 네. 주가를 누른다. 네. 주가 조작이에요. 주가 조작. 범죄네 범죄. 주가 조작입니다. 네. 중요한 회사 정보를 나쁜 네. 정보를 흘려서 네. 주가를 억누르고 이런 주가 조작이에요. 그리고 상속세 문제는 우리나라 높다고 하지만 네.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 높죠. 그러나 다른 그것만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나라 자본 이득세가 굉장히 높고 상속세가 낮다든지 이게 다른 세목하고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네. 소득세율과 소득세 탈루율 네. 여러 가지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리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주가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걸 엉뚱하게 갖다 붙인 겁니다. 네. 그리고 밸류업을 이야기할 때 네. 그 상속세하고 밸류업은 아무런 관련이 없고요. 네. 주주들을 어떻게 보호해 줄 거냐 네. 회사 경영 내용을 어떻게 설명해 주고 주주한테 투자를 유도할 거냐 네. 주주를 새롭게 유치했으면 주주를 대접해 줘야 되는데 회사 밸류에이션이 네. PR이 1도 안 되는 PBR 밑에 있는 회사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러면 회사 자산을 잘못 쓰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경영진은 그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네. 바꾸지도 않고 네. 그대로 두고 있으면서 네. 한다는 행위 예.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밸류업 하겠다고 어마어마하게 광고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은행주 같은 게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은행주 워낙 싼데 네. 이제 배당도 많이 하나? 자사주 사서 소각도 하나? 이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금융주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밸류업 하겠다고 계속 떠들어놨는데 지금도 두산그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두산 밥캣하고 네. 두산 로보틱스 뭐 이렇게 밥캣을 띄어다가 로보틱스 밑에 붙이겠다는 이런 거를 지금도 버젓이 추진을 하잖아요. 아 근데 윤석열 정부가 이거를 뭐 쳐다보고 있잖아요. 멀뚱멀뚱 예. 눈 뜨고 물론 눈치 빠른 이복현 예. 금감원장이 한 마디 했어요 최근에 예. 어? 정정신고서 예. 무한 계속 내도록 할 수 있다. 뭐 이런 예. 그 뭐랄까요 주식 투자자들의 심리에 이렇게 살짝 올라탄. 공직자도 아니죠. 금감원장은 뭐 하여튼 그런 인사도 있습니다만 이래갖고 밸류업이 될 수가 없거든요. 네. 한국 주식에 대한 신뢰를 줄 수가 없어요. 근데 무슨 뭐 어떻게 밸류업이 되겠어요?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네.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김 의원님 네. 말씀하셨고 해서 네.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네. 한번 보시면 네. 아, 그래요? 사실 저 제일 처음하고 제일 마지막을 비교해 보면. 네. 바켓을 판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결과 처음하고 그다음에 끝으로 바켓을 로보틱스에 판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적 분할과 합병과 교환을 끼워 넣습니다. 끼워 넣었더니 지분율 변화가 예. 두산에서 가지고 있는 지분율, 에너빌리티 가지고 있는 지분율 46%에 30. 그러면 곱하면 13.8% 지배력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결과가 나오면 42%를 지배하고 100%면
실제 지배하고 있는 건 42%거든요. 아니 13.8% 지배력밖에 없는 게 42%가 바뀌었으면 왜 바뀝니까? 이건 다른 걸 뺏어온 겁니다. 누구한테서. 이렇게 뺏어오는 행위를 그대로 두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 네. 결과로 보면. 그런데 제가 대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네. 저 과정에서 한 6천억에서 1조 정도 자금이 대주주한테 유리하게 바뀌어요. 아. 게다가 100% 자회사는 배당소득세를 내지를 않거든요. 세상에. 박해서 네. 1조를 배당하면 네. 주도산에 이제 법인세요라고 이런 거 감안을 해보면 약 4천억 정도의 와. 세금 절감 효과가 또 발생을 합니다. 아니 저런 거래가 시장에서 버젓이 일어나는데 누가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주가가 저평가되고 이럴 때는 건 바로 저 지점에 있는 거고 저걸 고치지 않고 그러니까 바로 이 복현 원장이 네. 정정식으로 계속 무한반복하겠다. 그런데 금감원이 신고서를 무한반복하는 것도 직권남용에 걸립니다. 네. 사실은 그것도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무한반복을 시켜요. 할 수가 네. 없고요. 네. 감독원은 할 수 있는 거는 정정식을 올리고 했으면 하지. 네. 이건 전 가격이나 합병 비율이 문제가 있다는 시장 자체에 개입을 하는 건 또 직권남용이 됩니다. 이걸 방지하려면 제도, 상법이라든지 자본시장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이 문제는 전혀 외면해놓고 상속세 늘리 깎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정말 용두삼이고요. 말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 하여간 지금 뭐 무슨 자본시장 건전화를 하네, 뭐 기업들 밸류업을 하네라고 정부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저런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주 입장에서는 시장 믿고 제대로 누구 눈 뜨고 그냥 코 베이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주들 입장에서 단적인 예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2015년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의 합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삼성물산의 주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손해를 봤죠. 예. 합병 비율이 뭐 잘못됐다. 그렇죠. 뭐 이런 지적이 예. 계속 있었는데 단적인 예가 그때 국내 주식 투자자 중에 삼성물산 주식을 갖고 있다가 손해본 분들은 손해배상 한 푼도 못 받았어요. 네. 대신 엘리엇이라는 외국계 펀드가 삼성물산 지분을 그때 많이 들고 있었어요. 네. 7% 넘게 들고 있었는데 그거는 삼성에서 따로 뒷돈도 줬습니다. 뒤로 합의금도 꽤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 끌고 가서 거기서 이겼잖아요. 네.